오늘은 허브 종류 10가지.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보면 드라이 향신료 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이고 자주 보이는 향신료 10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요리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양식에 되게 다양한 허브들 많이 들어가잖아. 그렇죠. 근데 생소한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. 로즈마리 이런 거야 조금 흔하지만은 생소한 것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알아놓으면 한 번쯤은 아 이거 그거구나 하면서 마트 가서 장 볼 때 좀 아는 척 하는 거지. 이거 생선 요리할 때 쓰는 거잖아. 니 모르나 이러면서 사실상 안 써봤지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.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로즈마리는 향이 좀 강하면서 이 라벤더 있죠? 그거는 투톱을 달리는 허브거든요. 이 향기가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옛날 유럽에서는 학자의 허브라는 별칭이 붙었대요. 그럼 이거 있으면 스카이 쌉가능? 자주 쓰이는 용도는 우리 스테이크나 구이하거나 고기 구울 때 있죠. 그때 비린맛 내고 제거하는데 많이 쓰이고 봄내로 목욕제나 방향제로도 많이 쓸 수가 있대요. 우리 막 향긋한 그 향기 때문에 이게 원래 파릇파릇할 때는 이렇게 훑으면 여기서 냄새 나잖아. 맞죠. 이게 입 뒷부분에 여기 향기가 배잖아. 네. 여기 가루, 꽃가루 같은 게 냄새가 난다 이거. 네. 그다음 타임인데 이 타임이 독특한 향기 때문에 서양 요리의 향신료 양념으로 주로 많이 쓰여요. 향은 살짝 로즈마리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우리 소나무 있죠? 상큼한 소나무 향이 좀 나요. 이거 다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아 맞죠. 응. 다임, 다임. 나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. 그래서 다른 건 줄 알았어. 다임을 다져줍니다 하는데 시간을 타임. 이런 소리 집어쳐! 주로 자주 쓰이는 용도는 이 로즈마리랑 용도가 살짝 비슷한데 비스크 소스나 감바스 일반 또 소스 만들 때 쓰거든요. 소스 만들 때는 이거 통째로 우리 영상에 저번에 했듯이 통째로 넣고 쓰거나 아니면 잎만 쓸 경우에는 잎만 떼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. 보통 허브들이 근데 다 비슷하지 않나? 다질 때는 이거 이렇게 잎을 떼서 쓰고 네 맞아요. 통으로 넣을 때는 통으로 넣고 그 이유가 줄기를 같이 다져서 쓰게 되면 먹었을 때 이질감이 생기잖아요. 그 먹을 수가 없어요. 이거 되게 딱딱하다 이거지? 네 딱딱해요. 진짜 바질인데 이 그리스어로 바실레우스라고 유래되었어요. 그래서 이태리나 중국 요리에 주로 쓰이거든요. 이 바질이 좀 살짝 상큼한 향이 좀 있는데 그 바카 있죠 우리 바카처럼 막 강한 느낌이 아니라서 막 고수나 바카처럼 호불호가 좀 갈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우리 카프레제, 피자, 토마토 소스, 페스토, 올 등이 있는데 이거 마르게리타 피자 알죠? 이태리에서 대표적인 피자 꼭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. 바질 페스토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음식에 바질 들어가는 거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죠. 요리할 때 바질은 열을 가게 되면 향이 많이 죽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요리할 때 좀 더 가미를 많이 해야 돼요. 이게 세이지거든요. 이게 오래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널리 알려진 약용식물이에요. 이제 막 건강하다,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유래가 됐어요. 그래서 이 약용으로는 잎을 말려서 쓰기도 하고 요리에서는 이 부드러운 줄기나 잎을 많이 써요. 줄기나 잎을 주로 사용되는 요리에는 치즈, 뭐 소세지, 닭, 오리 요리에 좀 사용이 되는데 아까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재료들의 맛이 묻히게 되거든요. 양을 조절해서 써야 돼요. 또 레몬밤인데 민트의 일종으로 유럽이나 태국 등에서 많이 쓰이고 전통적으로는 우리 전갈, 볶음 있죠? 거기에 생긴 독성을 제거하는 해독 효과가 좀 있대요. 그리고 연구 결과가 번외로 좀 있는데 HIV 활동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연구가 좀 결과가 나왔었어요. 이름은 레몬밤인데 내용은 별로 상큼하지 않네. 되게 약스럽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몬이랑은 다른 겁니다. 그냥 레몬 향기가 좀 난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진 거지. 주로 쓰이는 거는 칵테일 아니면 티 있죠. 차. 차 계열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돼요. 쪽파 아니야? 대파 흰뿌리. 레몬그라스거든요. 나 이거 처음 봤다. 처음 봤어요? 전 예전에 대회나갈 때 한번 썼었어요. 이게 원산지는 스리랑카이면서 다 자란 레몬그라스는 길이가 90에서 한 1m 정도 되는 큰 식물이에요. 단단하네. 얘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. 레몬처럼 막 향이 강한 건 아닌데 은은한 풀냄새와 레몬향이 좀 섞여진다는 향이 나거든요. 제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금은 이 레몬그라스를 그냥 놔뒀을 때는 이 냄새 맡아봐요. 아무 향이 안 나죠. 큰 향이 안 나죠. 레몬을 두들겨요. 때려.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요. 오! 진짜 레몬 냄새 난다. 맞죠? 오 너무 신기하다 야. 얘 있을 때는 때려서 다지거나 쳐가지고 써야 향이 더 빨리 뽑아낼 수 있어요. 진짜 레몬 냄새다. 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. 냄새 너무 좋은데? 바람 같은데 이거?
좋은데 이거 코에 묻혀놓고 싶다. 주로 쓰이는 거는 레몬그라스 오일이 있거든요. 아니면 숯, 소스, 아니면 닭고기에 쓰이면 태국의 그 똠양꿍 있죠. 그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. 그래? 얘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, 똠양꿍에. 네, 똠양꿍 처음 먹었을 때 너무너무 당황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물 요리에는 뜨거운데 신맛이 나는 게 없어. 나 처음에 상한 음식인 줄 알고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는데 원래 신맛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네.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. 신맛이 좀 나는 게 얘도 아까 레몬 향이 좀 난다고 했잖아. 얘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거 확실한 것 같아. 그럴 수도 있어요. 딜인데 얘 스칸디나비아의 딜라에서 비롯된 말이거든요. 스칸디나비아, 스르비아. 바질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브예요. 냄새 맡아보세요. 그 산뜻한 향기가 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기분 좋은 산뜻한 맞죠? 냄새다. 어떤 요리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.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선 요리의 대표적인 허브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거 기억나나? 우리 호텔 실습 갔을 때 아, 그 한 500개 주면서 다 깔아고 해가지고 완전 극혐이었다 얘가. 세 마디씩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. 네, 맞아요. 이게 한 개다 얘가. 네. 이게 한 개인데 이거를 다 뜯어야 됐다 얘가. 이렇게 하나하나. 이게 자주 쓰이는 요리는 연어, 감자, 샐러드, 오이 피크 이때 많이 쓰이고요. 그리고 DP 플레이팅 할 때 모양이 지금 보셔도 되게 이쁘잖아요. 그거를 활용해서 DP 할 때도 많이 써요. 이게 촬영 날 맞춰서 재료를 주문해가지고 살짝 시들했거든요. 이뺨 때리면은 잘 살아나요 이게. 니도 좀 살려줄까? 살려주세요. 처빌, 이 미나리과의 일종으로 카카스 산맥이 원산이나 로마인에 의해서 대부분 유럽으로 퍼져 있어요. 이 처빌은 프랑스 요리에 전통적으로 쓰이는 식재료예요. 살짝 부드러운 만들 때 끝에 많이 쓰이고 프랑스에서 샐러드, 오믈렛, 수프, 소스 등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저도 찾아봤는데 프랑스에서 처빌 오믈렛이 있더라고요. 고급지네. 그렇죠. 이걸 이용해서 오믈렛을 만들었어요. 이것도 그거잖아. 호텔 실습 2탄. 맞지? 한 뿌리씩 이렇게 뜯었어야 됐다. 이렇게, 맞아요, 이렇게. 맞아요. 맞지? 이렇게 해서 한 개다 얘가. 맞아. 이해가 되는 게 실습 온 애들이라 가지고 뭐 대단한 거 시키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뜯는 게 되게 귀찮고 성가신 일인데 그렇죠. 사람부터 있기가 좀 아쉽잖아. 이제 초보자들 보내야지. 이제 우리 같은 애들 보내는 거지. 구석에서 가가지고 자 2시간 동안 나오지 마라. 이태리 파슬리. 참나물, 고수와 또 비슷한 향나물이에요. 살짝 이 이태리 파슬리는 향이 순하고 거부감이 없어서 어떤 요리에 넣어도 색감과 질감을 좋게 만들고 약간 무난무난하다 이거. 네, 무난무난하죠. 근데 참나물이라고 하니까 참나물같이 좀 생겼다.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네. 일반 파슬리와 이태리 파슬리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. 일반 파슬리는 살짝 그 쓴맛, 풀맛 등이 좀 있는데 이 이태리 파슬리는 풀향이 좀 적고 구수하면서 그 특유의 독특한 향이 좀 있어요. 주로 쓰이는 거는 파스타, 소스, 뭐 스톡, 야채 요리 같은 거 있죠. 어떤 요리에든 들어가도 되게 잘 어울린다. 맞다. 양식 할 때 이거 다져서 위에 뿌려주거나 그냥 맞아요. 위에 탁탁 뜯어서 올려주거나 많이 쓰는 것 같다. 오레가노. 나 오레가노는 가루로 된 거만 봤는데. 보통은 가루를 우리가 많이 쓰죠. 이 원산지는 그리스로 고전기 그리스 때부터 고기 요리하는데 많이 사용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요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 오레가노입니다. 대표적인 그리스 음식이 있는데 그리스식 스파게티, 무사카, 케밥 등에서 많이 사용돼요. 살짝 신선한 오레가노에서는 톡 쏘는 듯한 그 매콤한 향이 좀 나기도 하고 단점이 있는데 향이 너무 강해서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재료에 향이 좀 붙여져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시고 쓰셔야 되고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그리스, 터키, 멕시코 요리에 좀 쓰이고요. 토마토 소스 있죠. 그 바질이랑 오레가노가 같이 들어가요. 아 맞다. 그 오레가노가 좀 들어가줘야 그 그렇죠. 감칠맛이랑 뭔가 모를 부족한 맛을 채워주는 느낌이잖아. 맞아요. 맞다 맞다. 야 롱우야 이거 다 어떡하냐? 못 짜지. 어떻게 해야 되나?